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GSAT 기출 유형 공략. 자, 수리 논리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출제 경향 분석하고요. 기출 유형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까지 유형 정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내용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 유형 그리고 시간 정도에 대한 배분 정도까지 같이 좀 확인해보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리논리라는 과목의 소개부터 볼 건데요. 수리논리는 기본 수학 이론 공식을 이용한 계산 능력과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영역이다라고 해서 이제 영역에 대한 소개 내용이에요. 20문항의 그 문항수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30분 시간 주어집니다. 20문항 30분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다른 시험의 그 구성을 봤을 때 문항 수업이 시간이 좀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1분 남짓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니까요. 근데 20문항에 30분, 그리고 수리는 문제를 풀 것, 정보에 대한 해석할 것 정말 많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하죠. 출제 유형 두 가지로 분리가 되네요. 첫 번째 유형은 응용 계산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료 해석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비중입니다. 2020년 상반기 수리 논리는 총 20문항, 뭐 문항수 변동 없었고요. 자, 자료 해석 출제 비중이 응용계산보다 훨씬 높았다. 매번 좀 그래 오고 있는 추세죠. 전체 20개 중에서 한 6문항 정도 응용계산이고 자료 해석이 14문항 정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응용계산이 5문항 정도였고요. 자료 해석이 15문항이었는데 이제 한 문항 정도씩 이제 차이는 좀 생겼던 그런 문제인데 뭐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최근 출제 경향을 볼게요. 신유형 출제 여부는 없습니다. 전체 이제 문제 유형은 뭐 크게 변동 없이 상반기 시험에도 이전까지 출제가 됐었던 유형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었던 건 수리는 매번 좀 큰 변동, 유형의 변동은 좀 없는 편이죠. 과목의 특성상도 좀 그런 편이고요. 난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주 복잡한 계산 정도 하지 않고 그냥 크게 비교, 대소관계 비교를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여기서 이제 응용계산 문제 유형에 대한 식도 그리고 자료 해석에 대한 해석도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응용계산은 대부분 하나의 식을 세워 풀이를 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지만 문제 풀이에 불필요한 조건들이 제시가 되면서 체감 난도가 높은 편이었다. 정보량이 많은 거죠.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증감률, 비중, 비율 등 계산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가 높은 비중을 출제가 되었으며 대부분 계산값이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난도가 높은 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자체가 좀 더 복잡하게 출제가 됐었던 그런 문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험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갖고 요령만 갖고 해결을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이제 그 계산 능력치까지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석 풀이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제가 분명히 강의에서 요령 스킬도 많이 말씀드리긴 할 겁니다. 근데 요령과 스킬은 정석 풀이 알고 난 뒤에 플러스 알파로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요령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시험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난이도에 대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이제 유형 중에서 응용계산 유형에 대한 학습 전략을 좀 볼까요? GSAT 핵심 정리 핸드북에 수록된 단원별 세부 공식을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쵸. 공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요령도 얘기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공식 갖고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만 요령도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실 수 있는 시너지가 되는 것 이것부터 분명히 우리 알고 가야 됩니다. 또한 암기한 공식을 적용시켜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학 이론과 공식을 확실히 익히고 수학적 사고력과 응용력을 기른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제너럴한 내용이고요. 일단 공식은 분명히 알고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료 해석에 대한 학습 전략입니다. GSAT 핵심 정리 핸드북에 수록된 역시 교재에 있는 그 정리북 핸드북 보시면 되겠고요. 자료 해석법을 학습한 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연습을 하고 본 교재 해설의 빠른 문제풀이 팁을 숙지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한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해설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분명 필요한 과정이긴 한데 처음부터 해설지를 보시는 것은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게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가 혹시 내가 풀이했을 때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까지 나의 생각도 한번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 교재 해설지 풀이 방법, 그 빠른 문제풀이 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또 다른 방법들도 많이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나한테는 뭐가 맞는지 그걸 한번 골라보셔야 돼요. 교재 해설 풀이만 또는 강의 풀이만 갖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양하게 좀 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풀어보는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한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풀이 팁 한번 같이 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유형 특징 볼까요? 응용계산 문제 유형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에 제시된 조건과 숫자를 정리해서 식을 세우고 답을 도출하는 유형의 문제이다. 뭐 그렇죠. 모든 응용계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조건, 숫자 확인해서 식 세우고 답을 내는 것. 전체 문제 중에서 5문항, 6문항 정도의 문항수 정도. 좀 물론 많이 보이지는 않긴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응용계산 문제 유형은
빨리 풀고 답낼 수는 있어요. 자료 해석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 반면에 이 문제는 안다면 빨리 풀고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두세 문항 이상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풀만한 문제 유형고는 좀 우리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응용계산 파트는 문항당 약 75초 내에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75초라고 하는 뭐 절대적인 시간을 제시를 할 수는 없고요. 어떤 문제는 75초보다 더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부 유형으로는 식을 도출하는 문제 뭐 이 정도가 전부네요. 상반기 출제 유형 그쵸. 그냥 요 문제 나왔었다. 요 내용이고요. 쭉 가볼까요? 자, 출제 경향을 보죠. 응용계산 문제 유형의 출제 비중은 매번 높은 편은 아닙니다. 5, 6 문항 정도로 전체 20개 중에서 한 25% 내외 이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매 시험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안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양한 수학 이론 및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문제풀이 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서 복잡한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됨에 따라 난도 높았다라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은 조건이 많아지거나 계산 과정이 좀 더 생기거나 이 정도의 난이도라서 유형에 대한 분리만 해주시면 충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섯 여섯 문항이 나왔을 때 다 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만점 목표 아니거든요. GSAT 인적성 시험은 만점 목표로 갈 수 없는 시험입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풀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는 버릴 것이 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실력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나는 경우의 확률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경우의 확률 파트는 좀 버리고 농도, 속력, 방정식 문제 위주로 가겠다라는 것을 갖고 유형을 확보하시는 게 이게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풀 것 풀고 그렇죠? 이렇게 좀 선택해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최근 시험에 에서는 두 회사의 연회비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의 속도, 일의 양, 추가된 소금의 양, 승점을 얻을 확률, 뭐 상영할 수 있는 영화의 경우의 수 등 다양한 출제 포인트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웬만한 거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중에서 내가 그래도 공부해서 해결할 만한 범위를 확보해서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경우의 수나 뭐 여기까지 뭐 응용계산 전반적인 유형을 다 보겠다. 이거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수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응용계산을 다 보겠다. 이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난 속력, 일회양, 소금량 여기까지는 웬만큼 풀이할 수 있게끔 확보하시고요. 완전 제대로. 반면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버려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제 골라보시는 거. 이것도 요령의 전략이 될 수 있죠. 학습 전략을 보죠. 학습 전략. GSAT에 자주 출제가 되는 방정식의 활용 공식을 암기하자는 것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요. 일단 공식을 알아야만 요령도 의미가 있어집니다. 여러 개 식을 세워 답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연립까지 가는 거죠. 식을 세울 때 필요한 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조건 누락 없이 식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전부인 거거든요. 공식 갖고 식 세우는 연습을 하자. 자, 이렇게 응용계산 문제 유형이에요. 자, 출제 빈도로 따지면 뭐 전체 중에서 한 대여섯 문항 정도 나오고 있다는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유형들 공식들 암기해서 문제 풀자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 교재 예제 문제 하나 볼게요. 교재 예제 문제 한번 이렇게 같이 풀어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길이가 100m인 기차 A와 길이가 200m인 기차 B는 길이가 2.4km인 까지 일단 끊어보죠. 뭐가 잘못됐냐면 단위가 안 맞죠. 그렇죠? 속력과 관련된 문제는 단위부터 맞는지 이걸 1차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겁니다. 문제 읽어가면서 그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미터로 갔으면 미터로 끝까지 가든지 또는 킬로미터면 킬로미터로 가든지 그렇죠? 그렇게 맞춰야 되겠는데 미터로 가다가 2.4km라는 단위가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속력 그 단위로 맞춰서 자 선택지를 봅니다. 항상 거속시 문제는 속력 쪽 단위에서 쓰는 쪽으로 맞추시는 것이 마지막 해결과 정리가 좀 편할 수 있거든요. 미터 퍼 초 로 정리하겠습니다. 미터 퍼 초요. 그럼 2400으로 바꿔두는 거죠. 이것도 2400m를 바꿔서 적어두시는 거고요. 자, 그 터널 향해서 서로 반대에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기차 A가 터널에 진입한 후에 10초 후 기차 B가 터널에 진입을 했고요. 기차 B가 터널에 진입한 지 10초 후에 두 기차가 서로 터널 안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기차 B의 속력이 기차 A보다 30m 퍼 초 단위만큼 빠를 때 기차 B의 속력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단 기차 A하고 B의 속력은 변동이 없습니다. 구하라고 하는 것, 기차 B의 속력부터 일단 X로 잠깐 볼게요. 지금 상황이 이래요. 2400m짜리 이제 터널, 이거 터널이라고 볼게요. 2400m 터널. 일단 상황부터 잠깐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이쪽에서 이제 기차 A가 오고요. A가 이렇게 오고, 기차 B는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런데 기차 A가 터널에 진입을 먼저 합니다. 먼저 했어요. 10초 후. 자, 들어가고 10초 후에 그때 이제 기차 B가 터널 안에 진입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기차 B가 터널에 진입한 후 10초 후에 다시 두 기차가 터널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만난 거예요. 이렇게.
A, B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기차 B의 속력이 A보다 30이 빠르다면 B의 속력은 얼마였겠는가? 이거 묻고 있죠. 자, 해석을 해보면 A가 10초 먼저 들어갔고요. 그 다음 B가 들어온 지 10초 뒤에 만났다는 것은 그때까지 A는 20초를 달렸던 겁니다. 그렇죠? A가 20초, B가 10초 달렸을 때 그때 만난 거죠. 그렇죠? 그것 갖고 이제 식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요. 자, A는 20초 동안 속력은 그러면 B보다 30이 느리기 때문에 반대로 B가 30 빠른 거니까 그죠? A는 30이 느린 거죠. A 속력은 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고요. 30. B의 속력은요. 그대로 X 이렇게 봅니다. 그럼 A가 달린 총 거리는요. 20초 동안 10초 먼저 갔고 그 다음 10초 뒤까지 또 간 거니까 20초 동안 X 마이너스 30.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2만큼 갔던 겁니다. 반면에 B는 10초간 속력 X로 10X 이렇게 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둘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들어간 상태부터 만났다고 하는 것은 A가 요만큼까지 갔을 때 B가 나머지를 이렇게 이동했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난 거죠. 즉 터널 안에서 이동한 거리는 기차 A가 이동한 거리와 기차 B가 이동한 거리가 터널 길이 한 만큼 돼야만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A가 이만큼 왔다면 B가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여기서 만났겠죠? 둘이 간 거리 합이 터널 길이만큼이다 라고 해서 만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가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B가 간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 그 합이 터널의 총 길이 2400이 되었다라고 이런 식이 되어질 수 있겠죠. 방정식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일단 공 떼볼까요? 공, 공, 공. 모든 항을 10으로 나눴다라고 보고요. 자, EX 마이너스 60, 자, 괄호 해결합니다. 자, 플러스 X 240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해서 3X는 300 되겠고요. X는요, 100 나오네요. 그냥 정답은 답은 4번 답되죠. 자, 기본적인 그냥 속력의 공식 원리 갖고 해결한 겁니다. 자, 두 개 거리 합이 터널 길이만큼 되어서 안에서 만났다라고 한 요 의미의 해석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죠? A가 진입한 직후부터 간 거리, B가 진입한 직후부터 간 거리 합이 이 전체 거리가 되어서 둘이 만난 것이다라고 하는 거리식 갖고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제가 요령으로 하는 방법도 많이 얘기 드리긴 할 거거든요. 일단 예제 문제에서는 기본적인 해석 공식 갖고 일단 해결해 봤습니다.